이 시간은 옥하는 목사님의 강해 설교 요한복음으로 보내드립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명절을 당할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5장에서도 예수님은 명절을 당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명절은 아마 오순절이 아니었을까 우리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전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이 잘 가지 아니하는 이상한 곳으로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 곳인데 이 못은 성전에서 그다지 멀지 아니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또 특별히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쓸 양들을 몰고 들어가는 그 소위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 근처에 있었습니다. 또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곳에는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사람들이 뭐 양이나 소를 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항상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추측을 합니다. 베데스다 못이라는 게 왜 필요했을까? 아마 그 못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양을 시장에서 산 사람들이 그 양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이 못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도 합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요즘도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분들은 세인트 앤이라고 하는 성당으로 들어갈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움푹 파인 웅덩이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옛날 예수님 당시의 베데스다 못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당시 그 베데스다 못을 놓고 이상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는데 한 번씩 그 못은 이상하게도 밑바닥에서부터 물이 끓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거의 없었던 당시의 사람들 눈에는 그 신기한 현상이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풀장에 물을 한번 휘저어 놓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자연히 미신적인 그런 말들이 많이 이제 붙게 됩니다. 그 천사가 와서 물을 뒤집어 놓을 때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기만 하면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라도 깨끗하게 낫는다 하는 이런 소문이 한 입 두 입 건너서 사방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그 3절 4절이 갈로를 쳐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진짜 천사가 내려왔다는 말도 아니고 또 물이 동할 때 들어간 사람이 나았다는 어떤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갈로 안에 든 본문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퍼져 있던 미신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퍼지면 병든 사람에게는 귀가 번쩍 뜨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그 말을 듣고는 자기 혼자서 아니면 가족들의 부축을 받아 베데스다 못으로 몰려들었고 그 못 내 귀퉁이에 서 있는 기둥 아래에는 사람들이 자리를 깔고 누워서 밤낮 없이 그 연못이 한번 천사가 내려와서 휘저어서 녹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인생 비극의 전시장을 방불하게 하는 장소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는 건강한 사람들은 잘 가지를 않습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무슨 장애 아들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뭐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양로원을 만들겠다 하고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뭐 허가 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뭐 돈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서 부딪히느냐?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혐오시설이 옆에 들어오는 것을 무작정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늙어서 고생할 때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싫다는 거예요. 무조건 싫고 자기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불구자가 될 수 있다는 확률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그거 다 개의치 않아요. 무조건 병든 사람, 부자연스럽게 사는 사람 다 보기 싫다고 봅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현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인데 예수님은 혼자서 이곳을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함께 갔다고 하는 어떤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여기저기에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병자들의 틈을 비집고 한쪽 모퉁이에 누워 힘없이 하늘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어느 남자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은 허리를 굽히고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이미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라는 걸 주님은 아셨고 더욱이 그 병이 38년이나 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20대 초에 발병을 하였다고 해도 이미 그 환자는 회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접어들고 있는 비천한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똑같이 어머니 배에서 나와 세상에 태어나고 똑같이 눈, 코, 입 다 달고 세상에 나오지만 참 어떤 사람은 한평생을 너무너무 불행하게 보내는 것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아마 그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죠. 3년 6개월을 병상에 누워있다 일어난다고 해도 참 고생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38년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의 처절한 형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내려다보셨어요. 수가성 여인을 주님이 일부러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왜 오셨느냐 이 남자 만나려고 찾아오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리를 굽히고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낳고자 하느냐. 뭐 큰 소리로 떠들었겠어요? 허리를 굽히고 너 낳고 싶으니?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뭐 이미 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누가 관심이나 갖습니까? 인간 세계가 얼마나 냉정한지 당해봐야 알죠. 아, 또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말을 걸어주니까 그게 너무너무 황송해가지고 이 남자는 속에 있는 이야기 했습니다. 저 물 동할 때 내가 먼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니 다른 사람이 먼저 다 들어가 버립니다.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하죠. 너무너무 고마워서 말 걸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주여.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주여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 하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듣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예수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죠. 가만히 엎드려서 냄새나는 그 환자 보고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가슴이 젖어 들어오는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 38년 동안 누워있었으니 무슨 다리에 힘이 있겠고 관절이 이미 굳어서 돌처럼 돼버린 사람인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물리치료를 3년을 받아도 일어날까 말까 한 사람인데 안 그래요? 요사이 같으면 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능력을 주셨어. 일어나자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 둘둘 말아가지고 끼고 그냥 걸어나갔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하고 묻지도 않아.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고맙다고 인사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걸어가라니까 그냥 걸어간 거예요. 뭐 물속으로 갔는지 자기 집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걸어갔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감동적인 이야기다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38년 고생하던 그 사람에게 있었던 에피소드다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읽도록 하시고 듣도록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과 기사 중에서 이 사건을 특별히 기록해 두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대충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하나의 모멘트를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이 말씀 기록하셨느냐? 유대나라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며 3년 동안 이를 갈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하셨어요. 그러므로 굉장히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베데스다 병자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 영광과 그 모습을 봅니다. 보아야 돼요. 세상의 영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가리워진 사람들, 이 시간 눈을 뜨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아야 합니다. 보면 모세처럼 자기 발에 신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 엘리야처럼 얼굴을 가리고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세례 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베데스다 못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보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또 비록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38년 된 이 병자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날 힘조차 없이 고통당하고 좌절을 맛보고 있는 그의 자녀들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런 분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해가지고 은근히 마음에 회의하고 의심하고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베데스다에 찾아오셨던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몸은 38년 된 병자가 아닙니다. 뭐 무슨 병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38년 된 병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해도 일어설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안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운다고 할지라도 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힘도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선한 것, 의로운 것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냄새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그 병자를 만나시자마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다리의 힘이 그렇게 완전히 빠져버렸던 사람이지만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온 천지에 빛이 환하게 비치시던 것처럼 해가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하늘에 광명한 해가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하시니까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걸어나오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시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시간 믿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믿으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러므로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이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아무리 힘을 잃어버리고 죽은 송장과 같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에는 새로운 생명의 꽃이 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질문도 하나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 당시에 말이죠.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 만난 병자치고 못 고치고 돌아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은 뭐 이틀, 3일, 뭐 한 달, 두 달 걸려가면서 치료하시는 분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 머리에 손 얹고 기도 한번 하시면 모든 병이 다 날아갑니다. 완전한 치유입니다. 즉각적인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베데스다 못에 와서 그 많은 환자 왜 안 고쳐주고 떠납니까? 왜 38년 된 남자 하나 고쳐주시고는 자기 모습을 감추셨느냐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한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병이나 고쳐주는 그런 통속적인 의사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병자를 고치실 때는 병 고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그 영혼을 고치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만유의 주여 이 우주의 구원자 되심을 그가 드러내기 위해서 병자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있는 환자 다 고쳐줄 의무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마음에 두고 찾아온 그 사람 만나서 그 병 고치시고 그 영혼 구원하시면 그것으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다 끝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굉장한 복음입니다. 38년 된 환자가 왜 예수님이 자기만 찾아왔는지 아무리 궁리하고 아무리 사색한들 해답이 나오겠어요? 왜 그 많은 환자 중에서 나만 고쳐주셨는가? 누가 질문한다면 그가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난 몰라 그러겠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믿고 있는데 이 하나님 아들을 믿어야 합니다. 끝으로요, 하나 더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한 번 받은 은혜를 쉽게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병을 고친 환자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며칠 후에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14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다 같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38년 전에 왜 병이 났습니까? 죄를 범하다가 병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슨 죄를 지었느냐, 언제 지었느냐,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꼬치꼬치 캐묻는 거는 사람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무슨 짓을 했길래 38년이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천벌을 받았을까. 뭐,
깡패였을까, 알코올 중독자였을까, 성폭행자였을까, 뭐 사기꾼이었을까, 별별 궁리를 우리는 다 합니다만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죄를 짓고 자리에 쓰러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경고합니까? 이제 이 사람이 60고개를 내다보는 나이입니다만 갑자기 팔다리가 건강해져서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마음대로 막 이제는 막 천지가 다 자기 것인 것처럼 자신만만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이 사람 옛날부터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변해도 완전히 변해야지. 이적을 체험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변해도 완전히 변해야지. 적당하게 변하면 옛날부터 또 나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자신만만해가지고 또 잘못하면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 죄 또 범하면 지금까지 고생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더 심한 것이 생길 테니까 조심하라 그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과거 돌아보면 내가 고통당할 때 참 어떤 때는 밥도 먹지 않고 괴로워하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회개하는 우리의 심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달 아니면 1년 후에 보면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체험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 은혜를 받고 이제는 모든 고난의 기억조차 사라질 쯤 되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좀 담대해지고 건방진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손을 대서는 안 될 일에 손을 댈 수 있어요.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첫 번 잘못해서 맞는 매는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잘못해가지고 맞는 매는 굉장히 아픕니다. 피가 터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한번 은혜 받으면 그 은혜 쉽게 죄를 범하면서 쏟아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이 말씀이 자기에게 꼭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하니까 지금 악인 줄 알면서 손을 대고 있습니까? 빨리 손 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아직도 끌려가고 있습니까? 빨리 돌아서세요. 매를 맞기 전에. 자, 이제 다섯 가지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당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리 절망에 빠져도 우리 보고 낙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일어나 그러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생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또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은 사랑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 죄를 더 이상 범치 말라. 그래서 그 은혜를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누리기를 바라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자는 교만하게 된다. 그러므로 불행은 유익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인간의 불행에 대한 지식만 갖는 자는 절망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불행을 당하면 절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교만함이 없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고 그 앞에서 절망함이 없이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 우리 모두가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가든 말든 참 찬송가 하나 부르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 주보 5면에 보면 가사가 나와 있죠. 뭡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너무 느리지 않게 조금 빠르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2절. 감사합니다. 3절.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내 때로 돌아오면 여전히 계신 그 당장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생일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내 걸음을 일어나 걸어라 생명을 주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눈을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꼭 만나서 구원받아야 할 형제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38년 된 병자처럼 힘을 잃어버리고 좌절감을 느끼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헤어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실험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왔습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생업에도 복을 주셔서 영육간의 건강함 그리고 가정의 모든 형편이 풍성해서 남은 생활, 남은 생애를 통해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